회사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보니까 들기름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들기름 요리를 직접 할 수는 없고 집에서 가볍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들기름 요리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들기름 막국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야식 들기름 막국수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들기름 막국수에 깨가 들어가면 맛있는데 깨부터 엄청 무거워요. 여기에다가 깨를 좀 뜯게 볼게요. 깨는 한 스푼. 좌익으로 한번 깨 파는 소리. 간장 한 스푼 반, 대충 이 정도가 한 스푼 반이겠죠. 그 다음에는 설탕, 설탕은 반 스푼 한 이 정도. 자, 이제 섞으면 돼요. 그 다음에 국수를 삶아야 되는데 미리 삶아왔거든요. 소스를 좀 부어볼까요, 그러면? 짜잔! 아, 뭔가 하나 빼먹었죠?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3스푼. 자, 이제 비벼보겠습니다. 셰프들은 이렇게 하던데. 아, 몰라, 플레이팅. 구운김 좀 부셔가지고 넣어야 맛있죠? 짜잔! 들기름 막국수입니다. 사실 면은 메밀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있는 중면으로 면을 삶았어요. 먹어볼까요? 제가 먹어보기 전에 먼저 한 젓가락 드릴까요? 아,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너무 싱거워요. 면의 익힘 정도. 이건 잘 삶아진 면이에요. 하지만 간이 안 맞아요. 미묘하지 않은 너무 많은 간이 안 맞아. 탈락입니다. 간장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간장이 조금 더 넣었으니까 들기름도 조금. 간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간이 잘 맞네요. 면이 입안에 들어오니까 딱 이런 거예요. 다야, 들기름. 여기 간장이랑 설탕 친구도 같이 놀러 왔어.
이거야? 버섯인 것 같은데 다시마가 맛도 나고 국수 국물이네요. 국수 육수. 집에서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다시마 구린 국수 국물. 맛있군요. 아 근데 확실히 눈을 가리고 먹으면은 은근히 그 맛에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입안에서도 느껴지는 맛이 되게 잘 전달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음식이 눈으로 보는 것도 음식을 즐기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런 심사 기준에서는 또 되게 새로운 접근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뭔가 묘하게 웃기더라고요. 눈 가리고 먹는 게. 잘 먹었습니다. 들기름 무 스테이크 대신에 들기름 막국수를 먹었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아시죠? 들기름 아이스크림. 그냥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씨 쏟아버렸네. 그래도 여기 책상에 쏟은 거라서 키보드 위에 쏟은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ASMR을 만나요. 일단 맞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까 먹었던 들기름 아이스크림 위에 뿌려 먹으면 들기름 아이스크림 되는 건가요? 한번 뿌려 먹어볼게요. 조금만 뿌리자. 오, 향이 되게 특이해요. 바닐라 향이 나면서 들기름 향이 나니까 뭔가 고소한데 부드러운 느낌. 살짝 비벼보자.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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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 이렇게 한번 비벼봤고요. 들기름 아이스크림 두려운데요. 고소한데 다 알고 부드러우니까 뭔가 괜찮아요. 어? 왜 괜찮은 거야? 두 개 더 아이스크림에 들기름 뿌려먹기 나쁘지가 않지 왜? 잘 맞춰가지고 잘 섞어 먹으면은 약간 별미 맛이 진짜 최고다 이럴 것까지는 아닌데 가끔 먹기에는 되게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재밌네요. 근데 들기름이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뿌리면은 이게 느끼해지니까 쉽게 느끼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두개더랑 들기름 이외 맛 되게 약간 꿀 꿀 같기도 한데요. 꿀 두개더에 꿀 뿌려 먹는 느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미니 3,000원도 안 하는데 약간 지금 느낌이 뭐냐면은 베스킨라빈스
슬슬 신메뉴 먹고 있는 느낌 들어요. 들기름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신메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한 7점.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돼요. 느끼한 아이스크림, 하지만 고소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그런 평가. 아, 근데 아까 한번 많이 뿌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더 뿌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아, 초반에 너무 들기름을 많이 먹었다. 적당히 조절하면서 먹었어야 되는데 입안에 아직도 들기름이 남아있어가지고 들기름 더 안 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플레인으로 먹을게요. 남아있는 건. 와, 들기름에, 아니지, 두 개 더의 들기름. 들기름에 두 개 더 부어 먹으라고 할 뻔했네. 두 개 더의 들기름 살짝 뿌려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별미입니다. 이거 요화정에도 나오는 거 아니야? 들기름 요화정. 이렇게 한 두방울씩 섞여있는 느낌. 이 정도가 딱 적당량인 것 같아요. 아까는 제가 들기름을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 7점이라 더 다음에 먹어봐야겠네요. 여러분들도 먹어보고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들기름 아이스크림.